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자, 오늘 9월 26일인데 조금 이르지만은 아침에 운동 삼아서 잠깐 정찰 산행 한번 들어왔습니다. 아주까지 기온이 조금 맞진 않지만은 잠시 한번 운동 삼아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곧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이들은 지형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한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런 바위산과 그 다음에 또 잣목밭이 있거든요. 잣목밭 계곡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돌무더기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완전 솔산이 있습니다. 이런 돌도 없고 그냥 소나무와 마사토로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 있거든요. 그런 지형들은 작은 야산들입니다. 야산들. 야산들에는 완전히 이제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마사토로 된 땅에서는 야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산이나 이런 데는 이런 바위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위산을 멀리서 우리가 봤을 적에 왜 보냐면은 그 바위산들이 보면은 이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 바위가 생겨가지고 그 치마가 되면서 비바람으로 치마가 되면서 이런 마사토거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산을 공략을 하는 거라. 일단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런 데도 본격적인 시즌이 오면은 다 나는 데거든요. 아침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알람 찾아보고 또 새로운 정보라든지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위산들은 이래 보시면은 지형들이 요래 생겼습니다. 이게 훤하지. 소나무 색깔도 연한 새순 연초록 색깔이지. 이렇게 이런 기술들을 알아두시면 또 요도 다 나는 데거든. 하고 이런 데 보면 부엉이 방구가 이래 보이지. 소나무 혹 얘네들은 이제 이래 소나무에는 암덩어리거든요. 이래 생기고 나면 나무들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래서 저런 것도 송이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걸다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잘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은 뭐 굳이 나중에 사람이라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또 송이산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네. 자, 이런 데 보면 다 군데군데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배워 나면 소위산 할지게도 그 주변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런 정보를 알면은 더 참고해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더라고. 송이가 나는 지역에 이래 산을 가면 길처럼 이래 싹 돼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잘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정찰 산행을 와도 송이가 없어도 그걸 갖다가 송이가 있니 없니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본인이 안 가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저 보고 아 이제 송이 시즌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네 뭐 오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송이가 나왔니 안 나왔니 일찍이니 어쩌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는 운동 삼아서 들어온 거니까 또 제 영상들 잘 보고 있다가 송이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자기 이제 송이산이라든지 송이산 하시는 분들도 움직거리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송이를 다 채취하는 곳이니까 자리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자, 이렇게 길처럼 이렇게 나가 이제 다 이런 데는 송이 따는 곳인데 하도 많은 분들이 이 송이 영상을 좋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찍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송이 영상 찍으려고 송이산을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한번 천천히 한번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안주까지 이르기는 좀 이르거든요. 왜냐면 비가 좀 왔다고 해서 금방 이 송이가 막 축축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온도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 포자들이 또 형성되는 시기가 시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네 그게 보통 한 12일에서 15일 정도 되니까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막바지에 다 왔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것도 다 꿀팁이니까네. 여름 송이, 가을 송이가 나는 장소입니다. 이쪽도. 자, 일단은 자.
좌측과 우측을 이렇게 탔는데, 아직 버스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러니까, 제가 예상해 보는 시점은 한 10월 3일에서 한 5일 정도 봅니다. 그때까지 보고 또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또 여기가 제일 빠른 데거든요. 경남에서는 그런 곳이니까 혹시나 제 영상에서 송이가 딱 나오면은 그때 산을 산행하시면 됩니다. 하고 또뭐 동생하고 형님들도 이래 만났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제 영상을 잘 보고 계시답니다. 보고 송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움직거린다 하니까네. 자, 혹시나 여러분들도 제 영상 딱 보고 있다가 송이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산행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산행하실 때안 산하시고 뒤쪽에는 또 송이 얼굴을 안 보면 또안 된답니까? 작년에 또못 올린 영상을 하나 올려두겠습니다. 그거를 위안을 삼아가지고 또 송이철 나오는 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기 있네. 자, 저 앞에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을까요? 자, 보이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번 캐보겠습니다. 맛있게 생겼네. 아, 좋다. 또잘 찾아보겠습니다. 또저 앞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좀잘 보이지? 살포시 내밀고 있어가지고. 자. 6,700m의 고산의 바이산 송입니다. 단단합니다. 아, 좋다. 지금 드신 분들이 주문이 막 들어오는데, 아, 물량이 딸립니다. 물량이. 열심히 다 보겠습니다. 그럼 맞춰주려면 막 신호 주고 동생 주고 막 이래. 또다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송이 같은데. 보겠습니다.
송이. 자, 일단은 송이가 나왔으니까 주변으로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도 한 송이가 있습니다. 송이. 자, 좋다. 자, 이 앞에 또 하나 뻥긋하게 보입니다. 자, 아주 좋다. 바위 밑에 있어. 아, 뽑았다. 이건 누가 뽑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송이 자리인데. 열심히 또 타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한 송이 있습니다. 깔끔하네. 그놈 참 맛있게도 생겼네. 뽀얀 속살이 찌깁니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두 송이. 제 영상 중에 초보자도 송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영상을 완전 터득하시면 어느 산이든 송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끝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재밌는 송이 산행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안산 풍산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